근데 이 이별 신호가 연애 초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귄 다음에 안정화됐을 때 그런 신호들이 오잖아요. 왜? 한 달만 헤어질 수도 있지. 나쁜 여자. 남자는 모르는 이별 신호. 제일 쉬운 건 그거 같아. 옛날이었으면 분명히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냈을 내용인데, 이게 그거를 수긍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, 아, 그래. 그러니까 만약에 술 때문에 싸우던 커플이야. 내 남자친구 술자리에 간대. 전 같으면 거기 꼭 가야 돼? 꼭 그래야 돼? 했던 거를, 그래, 가서 잘 놀다 와. 이랬을 때 남자는, 아, 얘가 나를 이제 이해해주는구나, 라고 생각을 한 거지만, 여자는 포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. 지친 거지.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, 에너지도 없고, 이거는 그냥 회피하고 싶다. 그러니까 얘는 내가 말할 때 그때뿐이구나. 내가 백날 말하고 화내고 해도 달라지지 않으니까. 내가 포기하면 끝이구나. 이런 생각에 마음을 놓은 거. 이런 것처럼 남자만 모르는 여자 이별 신호 또 뭐가 있을까요? 주말이거나 항상 만났던 날인데, 먼저 약속을 잡지 않는 거예요. 그건 티나지 않아? 그러니까 친구랑, 만나자고 하면은 나오긴 하는데. 미리 선약을 잡아놓는다거나 다른 약속을 더 우선시해서 잡아버리는 거죠. 그럼 티가 안 나죠. 넌 티날 것 같은데, 우리가 맨날 주말에 만나던 사이야. 근데 갑자기 나 이번 주에 김대리 만나야 돼. 이러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서로는 이상한데 얘가 변했나 싶을 것 같아. 근데 이 이별 신호가 연애 초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귄 다음에 안정화됐을 때 그런 신호들이 오잖아요. 왜? 한 달만 헤어질 수도 있지. 나쁜 여자. 난 오히려 그거 같아. 데이트를 하긴 해. 만나서 하긴 하는데, 옛날엔 둘이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을 했다면, 혼자서 각자 집중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영화 보는 것도 시간 아깝다고 그냥 둘이서 놀수 있는 걸 했다면,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, 갑자기 만화 카페 이런 데 갈까라든지, 같이 이때 따로 할수 있는 행. 이거야말로 진짜 애매한데요? 근데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난 과정이네요. 그럴 것 같아. 이게 막 마주보고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영화나 보자. 그 정도였어. 여러분, 소실장님 같은 분 조심하세요. 또 이런 쓰레기라고 했나? 이분 큰일 날 뿐이시네. 나올래? 아, 근데 이거는 저도 눈치 못챌것 같은데요, 진짜. 모르는 이별 신호라는 말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게, 여자는 할수 있는 걸다 쏟아붓고 포기 상태인 것 같아요. 와락해서 같이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, 그 시간들을 견뎌오면서 혼자 많이 지치고, 아, 이제는 우린 아닌가 보다, 이런 시기일 것 같아.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별을 말하지 않는 건 일말의 기대도 있고, 정도 있고, 혼자 되는 게 무섭기도 하겠죠. 밥을 같이 먹을 때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지는 거야. 이거 말안 하면 모르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데 그럼 옆자리에 그러니까 앉아. 아니, 밥을 먹을 때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거지. 내 밥에만 집중하는 거야. 아니, 원래 얘기하면서 먹던 애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면 눈치채지 않아요? 아, 너무 너무 티나는 건가요? 나는 오히려 그럴 것 같아. 남자들이 느끼기에, 아, 얘가 나한테 적응했어. 막 성격이 온화해졌어. 이런 생각이 들 때일 것 같아요. 원래 되게 밝고, 장난도 잘 치고, 질투도 많이 하고, 투덜투덜 되던 애가, 어느 날 갑자기,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처럼, 온화해지는 거야. 뭐든지 다. 이거 좀 약간 무섭다. 모든 걸다 내려놓은 거야. 포기 직전의 상황? 같은 맥락에서, 기념일 같은 거, 뭐 옛날에는 꼭 그날 봐야 되고, 꼭 그날 의미 있는 행동을 했어야 됐으면, 이제는 그냥 뭐 굳이 그래야 되나? 이런 식으로 나올 때. 그러니까 쉽게 옛날에는 서운해하던 행동들을 서운해하지 않을 때,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을 때가 이별 직전인 것 같아요. 대부분 그런 거네요. 막 뭔가 크게 감정적으로 싸울 일도 안 만들고 그냥 접촉이 싫은 거야.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그런 거에 에너지를 쏟기 싫어하는 건데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.
접촉하는 게 생각난 건데 그런 스킨십이 가능한 장소들을 피 의도식적으로 피하지 않을까? 그리고 여 손잡을 때도 되게 어색한 기류가 원래 깍지 끼던 사이였으면 그냥 손만 잡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손 잡고 막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걸렸으면 그냥 손만 잡고 있는. 근데 그런 거는 다 느껴지지 않아요? 야 예전과 좀 달라졌다. 그것도 있을 것 같아. 단둘이 보는 걸 선호하던 여자친구가 그냥 여러 명이 섞여서 같이 보는 자리를 만들거나 그런 자리에 나쁘지 않게 반응할 때 둘이 있어도 있는 거 같이 하는 느낌이 들 때.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전 가능해요? 그냥 단순히 마음에 식는 거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까 술 얘기 나왔었잖아요. 그런 계속 얘기해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고치려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? 저 지금 돌린 것 같아요. 그냥 마음이 전혀 안 담겼어.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시죠?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? 응? 아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. 이게 댓글 반응들이 상상이 되니까. 어쨌든 여자친구가 갑자기 온화해졌다고 그걸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나 얘가 뭐가 서운했나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웬만하게 눈치 있고 센스 있는 사람 아니면 캐치 못할 것 같은데. 그거 옛날에 그 드라마 기억나요? 공시생과 장기 연애했던 여자가 그날 특별히 찾아와서 그 남자가 좋아하는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. 뭐야 나 여자로서 이게 느낌 팍 온다. 무슨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줘. 막 응원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오빠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. 여자들 마음 다 그럴 것 같아. 헤어지기 전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. 그런 것 같아. 온다. 진짜 막 싸워서 즉흥적으로 우리 헤어져 이런 게 아닌 이상 이별을 준비하는 여자들이라면 다 공감할 것 같아. 그게 무슨 마음인지. 남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래 이 말 나올 것 같은데. 여자들은 마지막으로 불태우는 그런 느낌? 끝.